커뮤니티의 아이들에게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변호사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le의 구성원 변호사 조연빈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3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자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주민이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익명에 비해서 조금은 더 손쉽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법률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업무 중간에 틈틈이 또는 퇴근이라도 짬짬이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근로 조건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고 또 일과 양립을 조화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 특성상 사건의 연속성이 있고 또 업무 고도가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계에 비해서 여전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싫은데요. 그래도 좋아진 점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일과정 양립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여성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조화롭게 양립해가면서 일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는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웃으면서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라고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로서의 모토를 삼고 있는 것이 아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아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법률 상담을 할 때나 사건을 수행할 때나 항상 정직함과 신뢰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 뒤에 아이들에게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는 변호사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